좋아요, 구독. 지금 그 뉴스가 났죠. 오늘 스페이스X에서 6G 저궤도 위성사업 테스트웨드로 한국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마도 올해는 원웹과 스페이스X의 국내 그 저궤도 위성 진출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기사 때문에 이제 모멘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수급은 지난 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. 위성 관련 종목들이 수급에 들어오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하나 시스템, 그다음에 작은 종목으로는 인텔리언테크나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들, 그다음에 캠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러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게 방산 섹터에서도 주가 차별화를 보이기 시작했었어요. 하나 시스템이 한 달간 수익률이 13%인데 비해서 뭐 LIG 넥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%를 기록했기 때문에 왜 이런 주가 차별화가 일어났나, 결국에 보면은 수급이죠. 다른 방산주와는 다른 수급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관에서 가파르게 지금 사들어오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작년에 내내 방산에서 소외됐던 이 종목을 왜 사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하나 시스템이 작년 8월에 원웹 지분 8%를 인수를 했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제 우주 인터넷 분야에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. 실제로 원웹은 하나 시스템과 손잡고 올해 말까지 국내 기업용 B2B 쪽으로 서비스를 출시를 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통신 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직접 그 우리 쪽에서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 시스템과 손잡고 진출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.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정식 테마로 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고 주도 섹터로도 또 등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,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PBR 밸류가 바닥에서 지금 살아나는 국면이고,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단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!